안녕하세요, 애니박스 친구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고대하시던 2022년 수강증 이벤트 추첨 날입니다. 저는 오늘의 1일 산타 김향지 AB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유후. 네. 네, 제 앞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간 모아주신 소중한 수강증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 올해의 마지막 행운을 보내주게 되실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추첨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3등부터 추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3등 선물 준비되었나요? 그럼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선물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3등 선물은 프리즈마 색연필 72색 세트입니다. 저도 입시 때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미술 재료인데요. 우리 3등 상품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 되실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떨려요. 어떡해. 두구두구두구.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강남 캠퍼스 이정훈 학생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2등을 추첨할 차례인가요? 네. 근데 이렇게 수강증이 많은데 세 분만 이렇게 좀 또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PD님? 아유, 그럴 줄 알고 저희 AB가 좀 더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네, 네, 두 개나 선물을 네, 더 준비를 해 두셨군요. 역시 우리 대표님이 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3등 두 분을 더 추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리즈마 색연필 두 번째 주인공은 어떤 분이 되실지. 네. 안산 캠퍼스 서민서 학생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등 프리즈마 색연필의 주인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석에서 한번 뽑아볼까요? 네, 용인 캠퍼스네요. 김희원 학생분 축하드립니다. 와, 3등! 네, 프리즈마 색연필의 주인공이 되신 세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바로 2등 추첨으로 들어갈 건데요. 2등 선물은 저도 모르거든요. 네, PD님 2등 선물은 어떤 거죠? 2등 상품이 제가 좀 쏘는 맛을 좋아해가지고 네. 좀 안 하고 싶긴 하지만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네, 에어팟이네요. 심지어 프로 2세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네, 그림 그리실 때 이렇게 또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필수품이죠. 최신형 에어팟 프로가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좋은 선물이 나오면 1등 상품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 2등 에어팟 프로의 주인공 한번 추첨해 보겠습니다. 과연 애플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 되실지.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 아이고. 네, 안산 캠퍼스네요. 임지은 학생분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주인공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등 주인공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등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PD님? 1등 상품 뭘까요? 갑자기요? 네. 여기서 제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네. 2등이 에어팟이었으니까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 판 타블렛 같은 거 아닐까요? 아유, 타블렛 그럴 줄 알고 이미 저희가 작년에 드렸습니다. 아, 네네, 맞아요. 작년 상품이 네, 타블렛이었죠. 네, 정말 모르겠는데 네, 설마 저희 카페 쿠폰 같은 건 아니죠? 네네. 아유, 선생님이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상품 갑니다. 네. 아, 네. 스위치. 네. 심지어
OLED 신형이 바로 1등 상품이네요. 와, 너무 좋아요. 네, 부럽습니다. 저도 스위치 갖고 있기는 한데 저는 9형이거든요. 세상에. 네. 저 게임 엄청 좋아해가지고 스위치도 평소에 많이 하는데 네, 어떤 분이 이 제품의 주인공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젤다와 이번에 새로 포켓몬도 나왔더라고요. 네네, 한 번쯤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대방의 1등 상품의 주인공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닌텐도 스위치의 주인공은 어느 분이 되실지. 네, 다들 긴장하고 계실까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안산 캠퍼스에서 나왔네요. 김경식 학생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2022년 수강증 이벤트 추첨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꼭 노려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상품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오신 결과가 그 무엇보다 가장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기 같이 섞어야지. 아니, 마지막에 뽑을 때 가운데에서 뽑으니까 벽에 붙어있었던 애들. 난 안 뽑혔네. 무슨 나의 이름. 아, 이번에는 안산에서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러게, 안산 아까 네. 센터장님 많이 가주신 것 같은데. 네, 막 완전 한보따리 들고 오시더니 역시 네, 효과가 있으셨어요. 네. 심지어 고등반, 네, 중등반, 고등반, 고등반에서 두 명이나 나왔네요. 네, 아무튼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뽑기 운이 진짜 없어서 맨날 가차 돌리면은 막 선정치고 막 그러는데 와, 너무 부럽네요. 진짜 부럽대. 네, 요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